박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도 게이샤 커피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커피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 게이샤라는 품종도 마케팅으로 활용이 정말 많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에 각자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어떤 인생 커피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스페셜티 커피에 푹 빠지게 될 만한 그런 커피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 게이샤 커피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우려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요, 게이샤 커피라는 느낌이 다른 커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이샤 가격이 워낙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대로 된 게이샤 커피 한잔하는 게 어려워졌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게이샤 커피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옛날에 했던 커피 먹방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게이샤 커피는요, 게이샤라는 품종 자체가 에티오피아의 마을 이름이죠. 그것이 화두되면서 요즘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 옥션도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 게이샤라는 품종은 사실 스탠다드 전통이라 하기도 그렇죠. 근데 스탠다드로 가면은 사실 게이샤 빌리지에서 나오는 그런 게이샤들보다 T272라는 품종, 그 품종이 기반이 된 게이샤 커피가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게이샤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 방식도 내추럴보다는 워시드 가공을 했을 때 좀 더 게이샤의 특성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감귤 같은 플레이버를 느끼기엔 게이샤 워시드만한 커피가 없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게이샤 커피는요, 자스민 향,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플로럴 느낌, 그리고 감귤 같은 플레이버,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시트러스하고 감귤 같은 플레이버, 이 산미톤이 나오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게이샤 커피라고 할 만하거든요. 지금 이 커피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2019년 옥션 슈퍼마리오 게이샤 워시드 커피입니다. 생두 가격이 키로당 40만원이 넘는 커피고요. 사실 몇 년 전에 키로당 20만원 정도에 마셨던 게이샤 커피랑 비슷한 퀄리티를 냅니다. 그때 20만원에 마실 수 있었던 정말 풍부하고 환상적이었던 게이샤 워시드 커피가 이제는 두 배의 가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커피를 마실 기회가 앞으로는 더 없어질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말이죠. 사실 한국에는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냐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런 비싼 커피들, 좋은 커피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이 커피 맛이 어향이 있다 보니 옥션 낙찰가가 훨씬 더 높아지는 편이죠. 옛날에 20만원이었던 게 이제 40만원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커피를 접하게 되면 저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사서 주변 지인과 저희 고객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 즐기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5,000원짜리 커피 10잔 마시는 것보다 5만원짜리 커피 1잔 마시는 게 더 풍부한 경험이 되곤 합니다. 물론 데일리로 1잔 마시고 싶은 커피가 있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과감한 지출이라 생각해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커피는 향후 몇 년이고 저희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런 기억에 남아있는 커피는 저도 몇 잔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파나마 게이샤, 특히 에스메랄다 농장 커피는요, 더욱 확연한 캐릭터를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이시하고 감귤 같은 플레이버가 훨씬 더 뛰어난 편인데요, 이 에스메랄다 농장은 피터슨 가문이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농부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박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이 가문이 아마 세니카페라는 코스타리카 쪽 커피협회 같은 곳이죠. 그쪽에서 이 272 품종을 가져와서 자기들 농장에서 개발해서 심었고, 그 커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커피티 업계의 판도를 확 뒤집어버렸죠. 티피카 시대에서 게이샤 시대로 말이죠. 제가 산지에 가서 느낀 점이지만 게이샤 워시드를 했는데 맛이 없어서 내추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워시드를 하니까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추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피의 어떤 향을 입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많은 매니아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좋은 품종의 워시드 커피를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경험이 앞으로 하시는 커피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좋은 품종의 워시드 커피를 드시면서 품종별 성향들을 조금씩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품종의 영향이란 게 있을지도 요즘도 아직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나마 어떤 품종의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게 이 게이샤 커피이기 때문에 미기후 품종이라는 것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게이샤 품종도 대체로 1500m에서 1700m에서 가공되었을 때, 재배되었을 때 어떤 캐릭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안에 있는 게이샤 커피를 많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이네요. 저도 이런 워시드 파나마 에스메랄다 커피를 마셔본 지 정말 1년 2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께 이러한 좋은 퀄리티의 게이샤 커피, 좋은 퀄리티의 다른 나라의 특별한 커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할게요. 게이샤 먹방, 커피 먹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